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8월 1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상한간 두세 개 때려 먹었는데요. 적중 개수는 4개밖에 안 나왔지만 4개가 다 한구라 하는 알탕 적중이래 가지고 짭짤했습니다. 뭐 1-3착도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 제주 경마가 배당이 무진장 터졌죠. 뭐 999도 몇 개 나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멋진 것들 한 두세 개 잡아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오늘은 메인 승부를 제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전부 그냥 A급 승부로만 보냈어요. 자, 삼경주였습니다. 삼경주 5번마 천악장이라는 마필이 왕대가리, 전대지 대가리였죠. 조철의 달러박스 신마 한놈 노린다. 7번마 동백천하의 잠재력을 놓고 바로 옆에 8번 정명일의 광해대부, 쌍복식 7번 8번 A급 한방, 자 60.3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조졌습니다. 복승식도 31.4배가 나왔죠. 60.3배 A급 한방 상한가, 뭐 여기서 오전장 상황이 한번 끝났고요. 좀 지나서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첫 승부에서 상한가 먹고 육경주 두 번째 승부처에서 또 한 번 상한가 완짱이죠. A급 승부 한 방. 6번마 대청봉, 뭐 1번 강한용맹, 9번 명가장사, 이런 애들이 막 이리저리 팔려가지고 배당판이 막 어지러웠죠. 자, 조철이 정확하게 대가리 달러박스 박성광의 8번 라라신을 대가리로, 3번 최강지전이었죠. 또 한번 정명일입니다. 삼경주에 이어서 오늘 정명일이가 우리한테 상한가를 두 번을 줬어요. 쌍복시 8번 3번 8번 3번 A급 한방 완짱으로 26.9배짜리, 복승식은 13.9배가 나왔습니다. 자, A급 한방 한방 상한가 두 방을 연장으로 털어먹고요. 구경주에는 3번 아이언로 대가리다, 요놈을 대가리 놓고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다. 2번마 웅비처강이었죠. 쌍복식 3번 2번 대끼리 꺾고 3번 2번 9.1배, 거기에 4번 별빛처강, 이게 대끼리였죠. 요게 3쌍으로, 3복은 뭐 8배고 3쌍이 27.9배, 9.1배짜리 또 한방 완짱으로 털어먹고 3쌍승 27.9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12경주였습니다 12경주 야, 요걸 내가 승부처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제가 요건 다 풀어드렸던 경주죠. 1번 티로수가 역시나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얘기 말씀을 다 해드렸는데 불안한 인기마다 인기 대가리 티로수를 완전히 꺾고, 1번 티로수 꺾고 5번 전설마을이 대가리다 제가 그랬죠. 자, 거기에 3번마 청령도의 추입, 5번 3번 쌍복식 5번 3번 63.7배, 복승식도 34.6배, 거기에 8번 오라태양의 삼복까지 79.5배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기가 막힌 배당들 기가 막히게 때려 먹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좀더 잡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경마가 한두 끝도 없이 욕심만 부리면 깨지죠.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0일
토요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 승부처를 조금 줄였습니다. 제주 2, 5 두 개 골랐고요. 부산은 4, 5, 7, 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오경주 하나 딱 메인으로 붙습니다. 제주 오경주. 부산은 끝에 두 개 7경주, 8경주가 메인입니다. 잘 메모들 해놓으시고요.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어제 오늘 신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갖고 운영자가 좀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면 딱 좋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 뭐 계속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12회 월정액 12회 4주간입니다. 자, 20만원입니다. 한 반값으로 할인되고 있으니까 문자비가 많이들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 가보겠습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 기봉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6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놈들이 장땡이죠. 선행 가는 놈들이 장땡입니다.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갈 것인가? 1번 화랑에이스가 보이죠.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4번 고트킹이지도 선행 추라이가 갈 거고요. 자, 8번 연승브라보가 또 선행 추라이가 갈 것입니다. 김태형 기수. 자, 이렇게 선행마들이 각축전을 벌리는 경주입니다. 1600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행마가 유리한 건 맞지만 자칫 갔다 빠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4번 고트킹이지가 서승훈이까지 태우고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나카 기수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 4위였군요. 직전은 전전 경주는 대길이었고 자 요번에 다나카에서 서승훈이로 바꿔놓고 선행 추라이 한번 가겠다.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마필이 기복이 좀 있죠. 뭐 서승훈이가 타고 열심히 타고 최선 승부는 맞지만 자 4번마 고트킹이지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찜찜한 그런 경주다. 자 그런 차에 마침 놓고 때릴 달러박스 한 놈 고트킹이지 정도는 가볍게 제압을 할 한 놈 대가리를 놓고 딱 직전에 변화가 온 놈이에요. 훈련도 잘 해놓고 전개도 지금 잘 빠집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뭐 4번 고트킹이지도 있지만 요놈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따먹을 수 있는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고트킹이지 너무 믿지 말자. 너무 믿지 말자. 뿌역뿌역 뛰는 그런 놈입니다. 뭐 아싸라게 선행 가고 아싸라게 추이보고 이런 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첫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바로 다음 오경주로 갑니다. 자,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인데, 자, 이 4번 마 하늘으뜸이라는 놈이 이게 문제입니다. 뭐 거의 현장 가문은 왕대가리 팔릴 놈이죠. 4번 하늘으뜸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자, 이 4번만 하늘으뜸 능력상 대가리 와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불안하고요. 발주가 불안하고 사행기가 있습니다. 발주한 다음에 외측, 내측으로 이리저리 삐졌다가 올라옵니다. 뭐 발주하고 연관이 있는데, 제검은 잘 받고 나왔습니다. 바이스로이하고 뛰었는데, 제검은 잘 받고 나왔는데, 여전히 부담 중량도 좀 높은 것 같고, 이 발주가 계속 안 좋다는 거는요, 후구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병명에 진료 내역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아무튼 발주만 잘 나오면 선취입전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또 덜커덩하면은 그냥 우리 돈 날라가는 거예요. 대가리로 놓기는 싫다. 대가리로 놓기는 싫다. 자, 그래서 4번 하늘으뜸이 말씀드린 대로 좀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대안으로 또 인기 1, 2위, 대끼리 팔리는 게이 8번 마 타우루스 킹인데, 그러면 타우루스 킹을 놓고 때리는 거냐? 타우루스 킹도 역시나 한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다나카 기수가 이것도 못한 거 없죠. 최적전계로, 4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계로 2, 3번 매딱 앞선 물고 최대한 탄 겁니다. 약간 외곽 빠가시키기도 있고요. 이것도 불안한 인기마다. 그 인기 1, 2위가 두 마리가 다 대가리로 놓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4번 하늘으뜸도 있고 8번 타우루스킹 있겠죠. 남들이 안 보는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낑겨가지고 자, 이 4번 8번을 제압할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두 번째 승부, 요거 현장 예상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후반부 두 개인데요. 7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먼저 부산 7경주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오늘 대가리가 지금 다 불안하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걸리면 전부 배당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4번마 유어턴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에 인기 2위 팔렸죠. 대끼리 팔리고 이것도 부러졌던 그런 놈이 씩씩하게 또 요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상한가 또한번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또 한번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지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번 유어턴 직전 경주에 최저 배당 인기 2위로 팔리고 부러졌던 놈인데요.
얘는 경주거리 1200, 1300에서 좀 능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물론 직전 경주 윤섭이가 잘 못탔어요. 잘 못한 거는 있지만 외곽 뺑뺑 돌면서 이성재가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주거리도 1400도 지금 힘들었는데 1600으로 또 늘었습니다. 얘한테는 경주거리가 길어 보인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얘는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다.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방 의지가 요거는 딱 눈에 뵈는 놈이죠. 이빠이 승부합니다. 이빠이 승부 의지가 내비치고 마방 상금도 그렇고 기승 기수도 딱 제대로 올라갔고요. 새벽 쪽에도 열심히 역시 시켜놓은 요놈을 첫 번째 메인 승부에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역시 4번 유어턴은 가져가야죠. 가져가고 유어턴이 삽질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뽕 먹고 알 먹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시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내줄 테니까 부산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승부처죠. 오늘 딱 깔끔하게 4개만 잡았는데 2개만 걸려도 우리는 휘파람 불수 있는 그런 배당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이고요. 1800 핸디캡. 자, 비슷한 마필들의 선행 경합도 좀 있는 그런 경주고요. 복잡합니다. 최대 승부처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8경주가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이것도 장안간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 6번 마 그레이트 위너라는 마필이 일반 경주로 이제 나와가지고 유연명이까지 태워서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돌릴 것이다. 현장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여기선 지금 퍼져 있는데. 자, 6번 그레이트 위너의 선행 전개를 많이들 볼 겁니다. 그런데 이 1번 마 러프트 레이서 총알입니다. 얘도 안쪽 게이트에서 우에다 기수가 맘먹고 밀어붙이면 6번 그레이트 위너를 괴롭힐 수 있는 놈이죠. 자, 3번 마 벌마의 영웅은 또 정도윤이가 타고 있는데 얘도 직전 경주에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이놈도 발 빠른 놈입니다. 두번 모두 선행으로 입상을 갖다 꽂은 놈이 바로 3번 벌마의 영웅이에요. 그 1번 러프트레이서, 3번 벌마의 영웅. 자, 이런 애들이 발 빠른 애들이 많은데 이 6번 마 그레이트 위너가 그냥 대가리가 팔립니다. 농림부 장간배였죠, 이게. 석세스 백파 우승했던. 자, 농림부 장간배에서 꽤 많이 버텼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레이트 위너. 제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대가리가 부러져서 못 먹었는데. 자, 그때 당시는 배당이 나와서 좋았는데 지금은 인기 1위가 돼버렸어요. 그레이트 위너. 유연명이 타고 감량 3kg 승군전인데 저는 6번 마 그레이트 위너가 이 1번 마
4번 벌마보다도 3번, 1번 럽트레이서가 신경이 덜 쓰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6번 이런 게 다 선행이기 때문에 뭐 외곽에 10번 백투더 레전드도 빨리 붙을 거고요. 어쨌거나 6번마 그레이트 위너는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고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망신을 좀 당할 수가 있겠다. 그 불안한 놈을 뭐하러 대가리를 놓습니까? 자, 따라가도 되는 놈. 최근 조시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네.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힌트를 좀 드리면 말값도 비싼 놈이에요. 몸값도 비싼 놈. 자, 준비 잘 해갖고 나오는 이번 경주 대가리는 요 놈이 대가리다. 그래서 달러박스를 놓고 그레이트 위너가 됐든 아나짜리가 됐든 걸리면 이건 무조건 상한가가 또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아마 중배당 이상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거 다 했고요. 자 이제 제주 2경주와 5경주죠. 제주 거 딱 두 개 골랐어요. 5경주는 메인 승부고 2경주 한 방 때려 먹고 5경주 먹고 딱 두 개 힘 줘갖고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만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요거 뭐 냄새가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6번 한라봉 갑자기 한라봉 마명을 보니까 한라봉 하나 좀 까먹고 싶네요. 목이 좀 텁텁하고 해서 자 제주도 있을 때 한라봉 많이 먹었는데 자 아무튼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제주 첫 번째 승부처다.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가리로 팔리는데 800m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당연히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승군전에 부담도 좋았고 53kg 그런데 역시 앵간한 말들은 승군전에 이렇게 한 번씩 고배를 마십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조용히 부러졌어요. 직전 경주 전개를 보면 조금 서두르긴 했습니다만은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성민이가. 데뷔전을 가졌을 때는 추입으로 따고 올라왔었는데 직전 경주는 조금 한 템포 빨리 붙이니까 부러지더라.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모르는데 어차피 얘는 선행 가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입니다. 선행 가는 놈들 보면 뭐 1번 백록천주 있고요. 4번 정정당당 뭐 8번 전승대기 9번 영웅본색 이런 애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이에요. 선행마들이 많아요. 전개는 유리해졌지만 요놈을 또 싸다고 한데 나릴 아나짜리를 제가 또 공부하면서 잡아놨기 때문에 공부한 놈대로 때려야죠. 그죠? 그제 제가 수요 라이브 방송 중에서 완장으로 갔다 때린 경주도 있고 마번 다 공개했습니다. 완장으로 때린 경주도 있고 고배당 때린 경주도 있고 12경주 같은 거
전부 오픈해서 아마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짭짤하게 또 재미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 제주 이경주 아무튼 한라봉은 와봐야 후착이다. 한라봉은 와봐야 후착이다. 한라봉 측정경주 문양새 보니까 아직까지 걸음이 좀 더 늘어야 되겠다. 요번 경주 한라봉을 싸다고 날릴 아나짜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주 이경주 깔끔하게 달러박스 배당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테니까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최대 승부처 제주 5경주 갑니다. 자 제주마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2세 이상 마필들 야 요거 제대로 한방 때려 먹자고요. 요게 또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자 6번마 낭만세상인데요. 6번마 낭만세상 최근에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적이 좀 나온 그런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상대를 잘못 만났다.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분명히 상대가 세진 그런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번마 낭만세상 이게 뭐 현장에서도 아마 불안하게 팔릴 겁니다. 양민재 기수 발주도 가끔 가다가 얘는 기립하는 늦발하는 늦발기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마필이 좀 끌려요 얘가. 그래서 양민재가 가끔은 말하고 좀 싸우는 그런 모양새도 좀 보여주고 아마 선행 가는 놈들 곱게 뒤에 쫓아가면서 준비를 할 텐데 얘는 1200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00에서는 앵간히 뛰는데 이 1200 거리에서는 짧은 모습을 보였던 놈이 바로 이 5번, 6번마 낭만세상이다. 그런데 최근 2번 경주가 2착, 3착, PDF상 나오니까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이런 건 우리는 찾아 먹어야죠. 1200대 뛰었던 거를 보셔야죠. 지금이 요번 경주가 몇 미터예요? 이번 경주 1200이에요. 1110이 아니고. 그 이때 거 PDF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라. 자, 6번마. 낭만세상. 부러지고 낭만 찾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마명대로 그렇게 낭만을 찾기에는 좀 곤란해질 수가 있겠다. 그 마명만 낭만이고 낭만세상은 와봐야 이것도 후착 방어나 하나 돌려놓고 제대로 제가 노리는 이 한 방이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배에서 50배 오늘도 30배짜리 한 방 두 개가 걸렸죠. 조철의 한 방은 짜릿짜릿하게 들어옵니다. 자, 한 30배에서 50배를 노리면서 제주 5경주 낭만세상을 때려잡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10일 토요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제주 2경주 5경주 부산 4, 5, 7,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부산은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